자, 어제는 가기 좀 섰던 날인가요? 네, 다 어제 많이 섰던데. 네, 많이 섰고 2100 포인트가 넥라인이 과거에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라인이니까 그러니까요. 떨어질 때는 지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는 분위기로 점차 가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거기에 또 기름을 한번 끼얹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고가대.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어제 좀 한국에 또 녹았어요. 항상 그렇긴 하지만 이미 좀 녹긴 했습니다만 오름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주 중심의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국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주식시장 외에 다른 지표들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지금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채권이 강세가 됐어요. 어제 같은 날. 아니, 양쪽 다 강해? 네. 네? 주식 강세, 채권 강세요? 네, 채권 강세, 달러 강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잡혀진 패는 뭐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뚫고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패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2년물 채권에서 입찰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금리가 그러니까 낮아지면서 형성이 됐고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인데 이제 뭐 주가가 고점되고 하니까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 타는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연준의 총자산이 드디어 한번 지금 꺾였습니다. 네, 줄었어요? 네. 11월 20일자 기준으로 4조, 4조 478억 달러에서 4조 302억 달러로 좀 줄었습니다. 첫 번째 하락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또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 채권 산 건 만기됐구나. 네, 만기됐으니까 안 그 롤업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근데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단기적인 것보다 추세가 그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면서 우상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준 다음에 옆으로 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오름폭 정도 수준의 속도로 빠진다면 저는 이거는 금융시장에 상당한 괜찮아요? 악재다. 악재다? 상당한 악재다. 보여주고 시장은 빠질 것이다. 그러면 금리 시장이 강세고 주식시장은 약세일 것이다. 그러나 뭐 지금 첫 번째 빠진 상황이라서 그거를 지금 딱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니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 네. 정프로가 지금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지금 곽 부장의 우리 집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 예를 들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드디어 빠졌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버리잖아. 네. 이게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정프로 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꾸 질문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네. 본인이 이제 좀 공부 좀 했다고 그냥 스킵하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거 뭐 에? 연준의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아 그거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무 이제 그냥 저에게는 이제 그냥 라면 같은 얘기예요. 아 진짜 이. 내가 지금 심각하다니까. 아, 이 문제 좀 있네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그 댓글에는 아 그래서 오 팀장님이 맞았네요. 뭐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아. 그 빠지 백그라운드 얘기 좀 해줘요. 지금 그 연준이 2008년도 리먼 네. 사태 이후에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엄청나게 공급합니다. 8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늘리면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통화량을 공급을 했고요. 네. 2018년 이래로 그 통화량 공급을 멈추고 한 2017년 이후죠.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옆으로 깁니다. 통화량이 더 이상 늘거나 줄지 않고 그러다 2018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총자산을 줄입니다. 총자산을 늘린 것은 외부에 돌고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죠. 현금을 네. 풀었다는 거죠. 네, 현금을 푸는 거죠. 네. 채권을 사니까 채권을 사 돈을 주고 채권을 사니까 현금이 그렇죠. 밖으로 나간 거죠. 유동성을 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사주니까 연준이 갖고 있는 현금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의 총량이 늘었다라는 얘기고 그 총량이 2018년 이래로 꺾였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래의 시장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흥국 시장이 어떠했는지. 4조 대가 3조 대까지 떨어지자 신흥시장 특별히 한국 시장이 2018년 1월이 고점이었습니다. 맞아요. 2600이었죠. 네. 막 베네수엘라 터키는 발작하고. 네. 그때부터 줄줄줄 빠지기 시작해서 지난 8월에 네. 최하를 찍으면서 1800까지 근처까지 가는 그렇죠. 1900이 깨지는 그런 장이 왔었죠. 그러던 상황에서부터 9월 25일부터 연준이 다시
뭐 짧은 겁니다. 아, 레포라고 하죠. 짧은 단기물을 매수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현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에서부터 그것들이 9월 25일 이후로 쭉 진행되어져 왔고요. 그거를 이제 곽 부장은 양적 완화라고 얘기했고 네. 오건영 팀장은 양적 완화 아니라고 아니다. 얘기를 했고 네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핵심은 뭐냐면 롤오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총자산이 늘어나면 그건 그냥 기술적으로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해도 롤오버는 이제 채권 만기 계속 연장해 계속 연장해 예, 그 만기되면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돌리고 네. 돌리고 돌리고 뭐 만기되면 현금 받아서 또 그런 거 사고 또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타 제3국 이상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뉴스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거의 절대적인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9월 달부터는 되게 편해졌어요. 마음이 예, 방송도 좀 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석가와 이 시장 가이들 시장 마케터들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도 하거니와 네. 또 그거를 투자에 연결시키는 것들도 다르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게 양적 완화든 아니든 간에 그 사안을 보고 아 이거는 강세장으로 간다 이렇게 봤던 게 이제 9월 달 이후부터 이 곽두기 부장의 스탠스였는데 맞았지 현재까지는 맞은 거예요? 맞았지 강세장 뭐 했잖아. 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게 줄은 게 아니라서 이건 추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타로 다음 주도 빠지고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11월 20일자였으니까 조만간에 네. 이제 다음 주 정도 알게 되는데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면 쉬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까지는 그런데. 네, 근데 아, 이제 그것도 각도도 중요해요. 네. 지금까지 오른 게 그러면 저 때문이 아니라 연준 때문이었습니까? 강세장?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서 우리 옛날에 정치적 프로가 이제 설국열차에서 앞에 기관차가 연준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연준이 이제 그 불을 떼야 가는 거 아닙니까? 열차가 네. 불을 떼는 건 이제 유동성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계의 공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 언제 위기가 오냐면 돈이 빠질 때 위기가 옵니다. 아주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연준은 돈이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차대조표를 누르면 돈을 주는 거고 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건 돈을 끌어당기는 거고 네. 네. 그잖아요. 그런데 네. 대차대조표가 어제 좀 줄었다는 거 아니야. 살짝. 11월 21일 기준. 어쨌든. 네. 살짝. 아직 그래서 뭐.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가 네. 금리도. 네. 그 예를 들어 금 계속 연준 입장에서는 돈 안 풀어도 레포 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금 경기 상황들 좋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죠. 일단 지켜보는 스탠스로 갈 수는 있어요. 충분히. 지금 계속 하는 게 지금 분위기 좋아요. 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큰 자기네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적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들이. 예. 네. 그래서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맞습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돈이 풀릴수록 좋긴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버블이 오는 것까지 가면 그 뭐라 관리 잘못한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그 전에 버블이 안 오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의 관리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는 기술주의 날이었습니다. 기술주요? 기술주 난리 났습니다. 어. 기술주 이렇게 기술주가 강세인데 한국 안 가는 이유가 참 뭔지 모르겠어요. 아, 미국 기술주가 갔잖아요. 가긴 갔는데 뭐 그 정도 간 걸로. 네. 어제는 꽤 올랐지 한국도. 네, 한국 시장. 근데 어쨌든 2,100 포인트 지켜줬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이 미국 금리는 떨어졌는데 한국 금리는 계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 금리 오르는 거 좋은 거예요. 일단은 한국도 네. 좀 올라야죠. 네네, 그렇죠.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약간 엿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표들 한번 지수들 한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 기술주가 다 올린 거예요.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여기에 포함된 기술주들이 세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올랐다고 표현해도 될 건데요. 네. S&P는 0.75%가 올라서 3,133을 기록했고 다우는 0.68% 28,066 나스닥이 1.32%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8,632 러셀은 1.97% 올라서 개별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고 유럽도 이 영향 받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0.5%에서 1% 사이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달러 강세, 유로 소폭 약세, 엔화 약세, 그 다음에 원화는 그런데 위안화가 7.03이니까 예,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모든 강세들을 잡았고요. 그렇군요. 금리도 내렸습니다. 2BP 정도.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먹은 애들이 이쪽으로 옮겨타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장기금리 이 정도 올랐으면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단기금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옮겨탄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며칠 또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 응찰률이 한 2.63배 2년물 2년 만기 국고채. 네. 그러면서 1. 2년 만기가 1.601%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금값도 그 약세고요. 그 WTI는 소폭 올랐고,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개별 종목들 보면 다들 그 상위권에 상승상의 대형주 중에 상위권에 모두 기술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네. 마이크론 네. 3.6% 올랐네. 네. 애플 1.75, 인텔 2.05, AMD도 1.6, 엔비디아는 무려 4.8% 이렇게 올랐고요. 눈에 띄는 건 티파니가 6%나 올랐습니다. 티파니 네. 보석. LVMH의 인수. 맞습니다. 그겁니다. 19조. 네. 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네. 했고요. 그거. 네. 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렇게 근데 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느냐? 중국이 지식 지적 재산권 강화하겠다. 라고 했고, 처벌 수위도 위반했을 때 올리겠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도 낮추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들을 낮추겠다. 처벌하는 조건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낮추겠고 그다음에 강화를 하겠다. 벌금도 높이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당연히 좋죠. 섬유 의복 지적재산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얘기는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뉘앙스도 되는 거고. 그렇죠. 1차 합의에. 그래서 네. 이제 올라갔던 거고 리본의 끝자락에 달려있는 한국이 과연 이걸 어떻게 오늘 해석할 거냐. 어제 좀 녹이긴 했습니다만 이미. MSCI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참에서도 올렸으니까 셌던 거고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쪽 어제 녹이긴 했습니다만 좀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자, MSCI가 나가는 흐름에도 올랐다는 얘기는 MSCI라고 저 신흥국 지수에 우리가 편입돼 있는데 그 비중을 우리나라를 좀 축소하고 뭐 사우디 같은 거 좀 늘리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비중 축소를 하는 그 와중에서 1% 이상 네.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말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효율성을 위해서 아는 놈은 그냥 통과시키고.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잘해주신 거예요. 어제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네.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 당신들 저기 초심을 잃었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끼리 뭐 재밌으라고 방송하는 거야? 그 뭐 그 구독자가 이렇게 늘고 그러면 그 초심자들도 많고 할 텐데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맛에 그 듣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낄낄거리고 그러고 끝난다 이거. 아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아 그랬네. 이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정프로한테도 뭐라 했지만 나도 좀 반성해.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좀 쉬운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네. 듣는 것들은 보니까 아주 쉬운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사실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옆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네. 옆에서 좀 열심히 듣고 좀 합시다. 그럼. 네.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해지. 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시장이 기술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세를 보여줬다는 건 의미 있고 중국하고 합의 타결되면 가장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뭐 뒤로 보면 가장 많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물이 지금 사실은 한국 금리물이요 난리 났어요. 어제도 살짝 얘기 드렸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죽지세로 올랐냐면 뭐 5년물인가가 1.3인가에서 1.6까지 단박에 올랐어요.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잠깐 쉬었다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 뭐 한 번 더 내린다고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뒀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지난번 금리 내리면서 그런데도 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경기가 좋다고 생각한다거나. 경기가 좋다고 생각한다거나 이제 더 이상 금리는 인하시켜봐야 완전한 끝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오를 때 만약에 경기 회복 사이클까지 좀 보여준다면 이건 주식시장에는 호재. 반면에 레버리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데는 조심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저금리 취해 있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 그 예전에 김일구 상무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한번 보여 나중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 차트가 지금 바닥을 세 번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40년 만에 제일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왔다 다시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왔다 이번에 또 저점을 찍었다가 올라오잖아요. 네. 3바닥이에요. 3바닥. 그러면 이거는 바닥이 아주 그 저 기술적인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인이 됐다는 거고 그렇지. 이 분위기만 좋아지면 추세를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만 만의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올리다가 말았던 것은 금융시장 깨져 특별히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이 깨졌기 때문에 못 올렸던 거고 주식시장이 안 깨진다면 올릴 수도 계속 있었다. 올릴 수도 있어요.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름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 리츠 난리잖아요. 리츠? 리츠 난리거든요. 네. 난리 났잖아요. 전 걱정이에요. 십몇 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네. 십몇 년 전에 1번 리츠로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1번 리츠 팔겠다고 하면서 난리 났는데 그 망해가는 1번에서 리츠 수익률이 1년에 14%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12% 14%. 우리 신한 리츠 더블 났잖아요. 더블 났죠. 거기 네. 계열사 아니야. 맞습니다. 네. 네. 신한 리츠 더블 났는데. 더블이 났어요? 더블 났어요. 5천 원짜리가 8천 원 9천 원 정도 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구조가 뭐냐면 연간 수익률 4에서 6% 정도 만들어주겠다는 구조거든요. 그렇지.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맥커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지금 다 올랐고 리츠에 모이는 자금 항상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자는 주제예요. 위험하거든요. 근데 리츠 가격이 지금 한번 공모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남은 게. 이렇게 러쉬가 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그 그때 1번 리츠도 10% 이상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리츠를 팔았어요. 갖고 와서 다 물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쫙 다 물렸어요. 부동산 빠지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리츠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리츠 투자했다가 바보 된 거죠. 수익률이 안 나와 전혀.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엔 약간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 리츠, 뭐 리츠 파시는 분들이 저 돌멩이 던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정적인 자산을 구하는 자산이 가격이 50% 100%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접근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예 원래부터 구성된 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두 달 전에 이경자 위원 모셔다 리츠 한 다음에 돌 던지시네요 지금. 리츠 한 다음에 네, 돌 날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했는데 솔직히 제 유동성을 다 들어갔어요. 리츠 공모 저기 청약에. 예? 네? 근데 롯데리츠가 그다음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쳐버리더라고. 그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NH리츠 다 들어갔어요. 근데 경쟁률이 너무 많이 는 거야. 롯데리츠에 비해서 몇 배 늘더라고. 근데 이제 곽부장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몰릴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 일리가 있는데 저는 어떤 면을 보냐면 와 유동성 끝내주네. 많죠. 네. 유동성이 끝내. 그 얘기는 뭔가 모멘텀이 위험자산 쪽으로 살짝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은 한번 꾹 눌렸던 게 팍 튈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리츠 자금은 네. 증시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예비군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리츠를 보라는 게 아니고 금리를 보라는 거고 금리가 상승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안 깨지면 금리가 상향 추세가 되면 이제 투자할 게 금리 상물이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금리 관련 상품 금리 따먹기 상품이 아니고 투자 상품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거 바라는 건데 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지껏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기준점이 되는 미국의 금리는 주시하고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주식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식시장이 안 깨진다 그러면 연준은 계속 올릴 겁니다. 네,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출근 시간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 네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